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7,500억 유로의 유럽 구제기금 마련 소식이 호재였습니다. 다우는 400포인트 이상,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1,785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국채 매입에 착수했다고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한도 기준한 고시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노사정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르단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670선대, 1680선 턱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전일에 1640선대에서 머물렀었던 걸 감안하면 코스피가 거의 30포인트 딱 오른 것은 괜찮은 상승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동력은 EU 측에서 나왔죠. 7,500억 유로 규모의 기금 안정안을 마련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그 전일에 나흘 정도 계속해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이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일에 어렵사리 회복을 했었던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뚫은 것은 물론이고요. 120일 이평선 지나서 장중에는 60일 이평선 1678포인트도 한 번쯤은 터치를 해보는 것이 어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수급이었죠. 개인들의 저가 매수로 인해서 코스피를 30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닷새 연속 매도세는 계속됐습니다. 그 전일에 1조 2천억 판 것에 비하면 어제 3,700억 정도 판 것은 매도 규모가 좀 준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어제 같은 장에서도 팔았다라는 것은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에 대한 종식 가능성을 조금 더 부추긴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0포인트 올라서 1677에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2% 이상 오르면서 513 시원스럽게 회복을 했습니다만 코스닥 역시 문제는 외국인. 외국인은 어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외면하는 모습이었죠. 어제 원달러 환율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원 이상이나 빠지면서 다시금 되돌림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1120원대까지도 내려갔었지만 마감 상황은 1130원대 초반에서 끝났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강보합에 끝났고 대만과 일본은 1% 이상씩 올랐으니까요. 자,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의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유럽 증시의 상승폭은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딱 40 지수의 경우에는요. 지수만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5% 이상씩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도 4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률을 그려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이유 뉴욕 현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도 시원스럽게 상승을 했네요. 네, 유럽연합의 2차, 제2차 시장 안정 대책으로 뉴욕 증시가 10일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발 위기로 인한 지난주 급락분은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10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404.71포인트, 3.9% 오른 1785.1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4.81%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최대 7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설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 4% 넘는 급등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 후반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투자자들은 유럽연합이 예상외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자 강력한 매수세로 화답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지난주 낙폭이 컸던 금융주와 기술주, 상품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유럽 채권 비율이 높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6.92% 올랐고 시티그룹도 5.5% 상승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0.59% 오른데 그쳤습니다. 기술주 가운데 인텔의 주가는 6%가량 상승했고 에너지주의 대표 종목인 엑슨모빌과 쉐보런 주가는 3%가량 올랐습니다. 상품 랠리가 재개되면서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 주가는 6.92% 치솟았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의 증시에서도 폭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스페인 증시는 하루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14.3%의
폭등세를 기록했고 이탈리아는 12% 상승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도 5 내지 9%대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유럽발 순풍 때문에 뉴욕은 급등, 유럽 쪽은 뭐 거의 폭등세를 보였다라는 말씀이셨는데 한편 지난 6일이었죠. 단 5분 만에 10% 주가가 급락했었던 뉴욕. 미국에서는 시장 안전조치로서 서킷 브레이커를 조금 손본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포함한 6개 주요 거래소의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주가 이상 급락 현상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SEC와 거래소는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이 거래소별로 기준이 달라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킷 브레이크 시스템을 시장 간 통일시키는 데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SEC 측은 발표했습니다. 스킵 브레이크는 주가가 지나치게 급변동할 때 시장이 냉정을 되찾도록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SEC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동요나 쏠림 현상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일시 중지시켜야 하며 거래상의 오류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합의를 봤다고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아까 상품주도 뭐 기술주, 금융주와 더불어서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유가도 연일 하락세를 접고 반등에 성공했더라고요. 네, 국제유가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해소 기대감으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린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WTI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69달러, 2.3% 오른 배럴당 76.8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뭐 금값은 조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열받으면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온스당 1,200달러 선은 아직까지 사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그리고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뭐 두산그룹주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봤었던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그간 자동차 부품주는 또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오늘은 그 태양전지 사업에 관한 그 뉴스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 현재 그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그 태양전지 웨이퍼 업계에서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증설을 끝낸 곳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 바탕이 됐던 이제 그 이유는요. 최근 장당 2달러 중반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던 그 태양전지 웨이퍼 가격이요. 네. 지금 최근에 뭐 3달러 중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공급 과잉 상태인데, 현재 뭐 단기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증설을 했던 그 생산량 확대는 이제 매출 이익 및 영업이익 증대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오성 LST라는 그 좀 중소기업이요. 최근에 지난 10일 생산 공장 증설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네. 연간 40메가와트 태양광용 웨이퍼 생산 능력을 연간 100메가와트대로 이제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웨이퍼 생산 업체들이요. 증설을 서두르고 이미 마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그 태양전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지금 이 뉴스를 택해봤고요. 그리고 뭐 관련 종목으로는요. 네. 지금 이제 OCI하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오성 LST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신성홀딩스, S에너지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이제 뭐 기존에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금 현재 대기업인 뭐 삼성, LG 쪽에서 새롭게 그 시작하는 사업으로서요. 네.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사업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중소기업들의 주가는 아무래도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모멘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종목이라 할 수 있는 OCI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역시 뭐 OCI가 지금 이제 뭐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요. 네. 역시 뭐 OCI는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입니다. 생산 업체이고요.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1,463억으로요.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62.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2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킬로그램당 50달러 선에서 역시 반등 중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 대비 뛰어난 원가 경쟁력. 사실 원가 경쟁력은 중국 기업과 이제 경쟁을 할 만한 상황인데요. 현재 네. 중국 기업에 비해서도 순도가 이제 99.99%인 그런 굉장히 순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원가 경쟁력은 뭐 세계 1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OCI. 지금 수급, 그리고 현재 위치 어디인지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다가 조금은 조용한 듯도 싶어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올라오다가요. 뭐 회장 이제 최근에 장을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뭐좀 차트를 보면은요. 역시 뭐 일봉으로 보자고 하면은 현재 역시 주가는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주봉으로 보자고 하면은 크게 좀 하락을 한 뒤에 좀 올라오는 네. 모습입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그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오히려 좀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봉상으로 봐도 좀 이제 올라온 모습은 바닥에서 올라온 모습은 보이는데 네. 올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크게 맴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박스권 하단 쪽에 오히려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일봉상으로 접근하셔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20만 7천 원 어제 종가에서 캐 멀지가 않습니다. 20만 7천 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24만 원입니다. 24만 원대에서 좀 거래가 많이 있었고 매물대가 좀 몰려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그 지난 이제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18만 원대를 손절가로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지난 전고점은 거의 한 23만 원대 정도인 것 같은데, 24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23만 원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로 보고요. 지금 23만 원대보다는요, 주봉상으로 볼때그 매물량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아무래도 24만 원대이기 때문에요. 예. 24만 원대를 지금 이제 뭐 전고점보다 약간 높은 24만 원대를 정해드렸고요.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크게 하락을 하던 중에 와중에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네. 분위기로 이렇게 좀 전환이 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지금 뭐좀 중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뉴스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인공인 오성 LST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웨이퍼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뉴스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금 뭐 사실 오늘 뉴스의 그 핵심은 그 오성 LST에 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네.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사업은 그 TFT LCD 생산 업체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폴리실리콘 웨이퍼 이 생산하는 공정이 그 LCD 생산 공정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확장이 좀 용이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웨이퍼 생산 증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 40메가와트에서 100메가와트로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웨이퍼 가격 역시 3달러 중반에서 지금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는요. 네. 아무래도 현재 수요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뭐 LCD 제조 설비 업체였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한 18억 규모의 LCD 제조 설비 그 공급 계약도 맺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성 LST도 뭐 중소형주지만은요. 좀 관심을 갖고 예좀 보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어제 때문에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어제 사실은 예. 이제 뭐 장중에 아무래도 이런 증설이 완료됐다 하면서 좀 크게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매입가 역시 정해진 매입가가요. 지금 6,500원인데 전혀 종가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글쎄 어제 미국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전 네. 세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제 매입가 근처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8,000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6,000원을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00원 요 밑으로 깨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6,0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요. 역시 아무래도 중소형주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손절은 확실히 좀 치셔야 될 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급하게 쭉 오르다가요. 한 지금 7,000원 정도대에서 고점 찍고 쭉 내려오다가 어제 이 같은 호재성 뉴스 때문에 또 급하게 다시 모든 이평선 위쪽으로 뚫고 지금 캔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다시 또 조정이 오면 어떡하지 싶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상 근데 이제 뭐 주봉으로 보자고 하면은요. 현재 그 상황은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상황에서는 거의 뭐 이 박스권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예, 예. 크게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6,000원 그 선이요. 강력한 지지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만약에 태양전지 이 폴리실리콘이 지금 공급과잉이 계속 되어 있다는 얘기 때문에 네. 모든 사업들이 다분 좀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요. 사실상 그 제일 핵심적인 이제 그 폴리실리콘 웨이퍼의 가격이 좀 상승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RPS라는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요. 2020년까지는 현재 그 대체 에너지를 네. 2%에서 10%까지 늘리도록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확정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풍력 사업이나 아니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이런 태양광 산업들이요. 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 아니면은 이런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예, 충분히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지금 바닥권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잡아둘 만한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성 LST 같은 종목은 조금 긴 호흡이네요. 예,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격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절가도 멀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목표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해놓고 기다려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해요. 그러게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오늘 장이 좋아서 오성 LST 그리고 OCI 모두 다 좀 많이 떠서 출발을 하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릴 상황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아예 매수 가격을 조금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쪽으로? 아 역시 뭐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매수 가격을 약간 높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으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물론 전일 많이 올랐지만은 중소형주에서 이 정도 변동폭은 글쎄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네. 되기 때문에 매수를 그래. 하셔도 오늘 오히려 좀 상승을 해도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갭 상승을 해도 좀 따라가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OCI 우성 LST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태양광 관련 지금 테마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타 종목들, 주성 엔지니어링, 신성 홀딩스, S에너지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한 종목 정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태양광 산업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SKC 솔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역시 이 회사도 반도체 LCD 구조 재료 그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요 태양광 웨이퍼 사업 진출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 그 덕분에 이제 매출의 급증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SKC 그 SK 솔믹스의 이제 대주주인 SKC가요 네.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웨이퍼 같은 것들은 이 SKC 솔믹스에서 조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반도체용 인곳 그로잉 부분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너지 부분에서도 예,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SK그룹의 소재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 이런 기업들도 역시 좀 저가에 매수를 해놓는 상황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막 태양광 웨이퍼 사업에 진출했고 사실 대주주인 SKC를 등에 업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또 얼마나 올라왔는지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최근 상황은 역시 뭐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이었는데요. 역시 변동폭이 좀 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가는요. 6,700원대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역시 고가는 예, 한 8,200원, 8,000원 초반선까지 좀 저항선을 형성하면서 네. 6,700원 지지선, 6,800원 저항선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네.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역시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봉보다는 일봉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이 박스권을, 지금 사실상 박스권 상단에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스럽기도 한데, 한 번도 8,200원을 최근 들어선 뚫은 적이 없네요. 예. 오히려 이런 종목은 사실상 박스권을 뚫면은 오히려 좀 매수를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좀 제가 꺼냈던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수를 하실 분들은요, 약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매입가로 정해준 것은요, 전일 종가에서 500원 빠진 7,3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6,9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지선인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매입가는 전일 종가 좀 떨어진 7,3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박스권 뚫으면 그때 좀 매수 관점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시니까 차치를 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두 종목 OCI와 오성 LST의 경우에는 오성 LST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OCI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두 종목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건가요? 아무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OCI 쪽이요. 비중을 이제 뭐
이제 뭐 100을 가지고 비중을 준다고 하면 네. 역시 OCI 쪽에 한 70 정도는 줘야 되고요. 네. 한 30 정도를 아까 제가 말한 그 중소형 기업인 오성 LST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OCI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공급 과잉,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현상에서 약간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현재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관심을 갖고 아무래도 좀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로는 OCI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오성 LST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태양전지 웨이퍼 업계가 너도 나도 증설을 한다라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요. 대형주 OCI, 그리고 중소형주 오성 LST, 그리고 막 이쪽 사업을 시작한 SKC, 솔믹스라는 종목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최근에 이제 뭐 많이 가격이 하락된 그런 종목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건설사와 철강사가 그 철근 협상을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거래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상 건설업체와 철강업체는요, 철근값 인상분에 대한 협상, 이제 그 계속 그런 마찰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네. 협상 진전을 보이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제안한 2월, 3월의 철근 가격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같은 철강업체들이요, 받아들이면서 4월 이후에 중단했던 철근 거래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중단했던 그 삼성물산 그리고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 7곳이요. 철근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호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건설사, 철강사, 철근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뉴스를 바탕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언뜻언뜻 뭐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철강 쪽의 종목들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건설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쪽의 호재가 더 될까요? 이 뉴스가? 네. 최근에 아무래도 과대 낙폭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건설주인데요. 네. 건설 중에서도 아직까지 그 해외 모멘텀, 그 중동 모멘텀이 살아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철강주 쪽에서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상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 뭐 단기간에 한 25% 정도 한 달 사이 25% 정도 빠졌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한 달간에 한 30% 정도 과대 낙폭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뭐 삼성물산도 아시다시피 올해 해외 수주가 아직까지 17조 원가량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매수할 만한 위치, 그런 긍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과대 낙폭 건설주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쯤에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대 낙폭 건설주 중에서 가장 우량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해외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중동에 그 뭐 지금 해외 수주라고 하면 거의 뭐 중동 쪽 얘기를 하는 네네. 건데요. 지금 중동 쪽 수주는 아무래도 삼성 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쪽이요. 좀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현재 그 좀 차트상으로도요. 아직까지 그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은 종목들이 바로 이런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보이는데 네. 반등이 나와도 아무래도 지금 차트가 깨진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건설주 중에서는 이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부터 일단 연속해서 들어보고요. 나머지 철강주들 혹시 시간이 되면 또 보도록 하죠. 먼저 삼성물산부터 차트를 좀 볼까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25%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자고 하면은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지지해왔던 요 요게 60일선인데요. 네. 60일선을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중동에서 두바이에서 아무래도 그런 그 디폴트 위기가 있을 때 한번 네. 크게 하락을 한 뒤에 예. 다시 한번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고 전고점을 뚫은 모습이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래도 세계 그 유럽발 위기하고 겹쳐가지고요. 최근에 하락했던 이런 주가가 60일선에 다시 한번 걸쳐 있습니다. 네. 한번 지지를 했던 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요. 타 건설주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이 상승하는 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중에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도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은행주가 반등하면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건설주이기 때문에요.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물산 차트상으로 좀 이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쁜데 지금쯤 사면은
얼마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쯤 사면은요, 아무래도 좀 그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요 이 선입니다. 지금 5만 8천 원 선인데요. 몇 번 이제 저항선이 된 적도 있고 지지선이 된 적도 있는 요 선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5만 8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입가는 역시 전일 종가인 5만 3천 원. 요거는 뛸 것 같은데 오늘. 예,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뭐 예상가도 좀 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매입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오늘 뭐 5%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요. 네. 뭐 그 정도에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상황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는요. 역시 뭐 그동안에 많이 좀 내려왔었던 그 5만 1천 원 선을 손절가로 정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가가 가깝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때는 좀 빨리 손절을 쳐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건설주 중에서 삼성물산 얘기를 삼성물산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고요. 이제 함께 얘기를 하시겠다고 예고를 하셨던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도 보고 싶은데 좀 비슷한가요, 차트가? 예,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뭐 이제 해외의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는 종목이고 주로 지금 뭐 차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보다 주봉을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좀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요. 역시 60일선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예, 지금 이동평균선상으로 60일선이 아직 깨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물산과 같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쪽에 베팅을 걸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매입가는 전일 종가에서 멀지가 않은 10만 2천 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4천 원. 11만 4천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전 저점이었던 9만 6천 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5% 내외 정도로 매입가는 위쪽으로 열어두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뭐 상승 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11만 4천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 철강사, 철근협상 진전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주 중에서는 나름대로 해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그래서 여타 정말 그 밑에 지지라인도 없이 추락했었던 건설주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었던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제 철강 관련 종목들도 몇 개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철강 관련은 관련 역시 뭐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정부에서 철강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는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전고점이었던 97,400원에 비해서 지금 좀 하락해가지고 좀 9만 원 초반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H형광을 톤당 30달러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긴 쪽에 제철소 고로 효과가 2분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40%, 38.9% 정도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역시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이제 2분기의 철강 가격 인상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좀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요. 네.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액에 급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주가도 역시 차트를 보더라도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고점이었던 9만 8천 원 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저점으로 여겨지는 8만 원 선에서 크게 지금 흔들리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지지선은 사실상 좀 예. 한 8만 원 후반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지지선 8만 원 후반대 그리고 고점이었던 9만 8천 원대를 그 작은 박스권으로 보시고 매매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9만 8천 원 저항선은요. 아마 쉽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짧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지금 최전고점하고 지금 사이에 어떤 갭을 활용해서 아주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뭐 데이트레이딩 쪽으로 네.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요. 1차 목표가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작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요, 지금 현재 뭐, 9만 500원, 9만 1000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작은 박스권을 보시고, 이 작은 고점 위치를 보시고 들어가시기에는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되기 때문에, 요 점을 보시기보다는요, 예, 더 큰, 이제 그 고점이었던 요, 9만 8000원 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매입가는,
전일가에서 멀지 않은 9만 원 정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 9만 8천 원, 손절가는 8만 7천 원 선을 단기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1일 화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주식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다 못해 거의 페스티벌의 분위기였죠. 뉴욕 증시가 4% 이상 다우의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거의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5% 이상, 프랑스는 10% 가까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 외 다른 문제가 되는 국가들은 이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럽 쪽에서 기록하면서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장 어제 이미 순반영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상승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1700 오늘 장 중에 깨면서 위쪽으로 출발을 하는지 시청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에 함께 보실까요? 네, 1700은 아니지만 거의 1700 정도라고 봐줄까요? 1699포인트에서 169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군요. 예, 동시호가에서 99까지 갔었던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518포인트, 519포인트 정도로 어제 종가 대비 6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80만 원 넘겼었는데 오늘 역시 추가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도 2% 어제 상승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있습니다. 어제 나홀로 500원 조정받았었던 현대차 그러나 오늘 상승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어제 2%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1.5% 상승 보여줍니다. 어제 거의 한 5%까지 올라가 봤었던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곧바로 차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오는 듯 싶고요. 어제 5% 이상 또 8% 이상 급등했었던 금융주 먼저 살펴볼까요? KB금융 오늘 2% 추가 상승으로 어제 오늘 한 7% 정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우리금융도 어제 8%, 오늘 2%, 이틀 사이 10%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빠른 반등은 또 나와줘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금융주의 빠른 반등이 눈에 띄었었습니다. 오늘 금융주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많은 폭은 아니지만 강보합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어제 1.6% 상승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자, LG화학도 어제 그 보합 정도였는데 오늘도 조금 조용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고요. 어제 2-3%씩 올랐었던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하이닉스 모두 다 1% 내외로 오늘 상승해두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많은 폭 아니고요. 우리 금융에 대해서는 짚어드렸고 지주회사 LG, KT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강보합입니다. SK에너지, 삼성전기 그리고 어제 떨어졌었던 삼성화재도 오늘 0.5%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이틀 앞두고 약세를 보였지만 하루 앞두고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자, 기아차도 오늘 2% 정도 급등하면서 29,900원, 100원만 더 오르면 장중에 3만 원 터치 얘기 나오면서 특징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외환은행도 오늘 1.5% 뛰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었던 NHN, 그러나 오늘은 보합세 정도로 딱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우디 라륵발전소 수주 임박 때문에 3% 가까이 급등했었던 두산중공업, 오늘도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2.8% 급등. 역시 금융주, 은행주의 상승폭이 조금 다른 종목이나 섹터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요. 1689, 1700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1690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를 볼까요? 네, 서울 반도체 어제 3% 급등했었는데 1% 추가적인 상승, 셀트리온은 어제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증권사 쪽에 아마 세 군데 정도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보합이고요.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모두 다 어제 흐름대로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2% 급등, 소디프 신소재도 어제 상승했었는데 거의 5% 정도 올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1% 더 보탭니다. 메가스터디도 어제 한 4% 올랐었는데 아직까지는 등락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어제 약세였지만 다시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상승 엔진을 켜는 움직임입니다. CJ오쇼핑은 어제여서 오늘도 약세, 하지만 낙폭이 어제 오늘 못다 크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SK컴즈 2% 상승해서 2450원까지 올라오는군요. 성광밴드도 워낙에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2% 정도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SFA가 어제 7% 급등했었지만 오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지 여부 알 수 없지만 일단 오늘 실적 발표하는 그날 뉴스에 파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폭은 아니지만 약간 차 실현 매물 나오는 자리네요. 루멘스가 3.5% 급등, 하나투어 어제 조정했었지만 오늘 2% 반등하고 있고 동국에셋도 2% 이상, 코미팜도 2% 이상, 그리고 포스코 켄텍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1700을 바라기는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장 열린 지 약 한 2, 3분 만에 코스피의 상승폭이 확 줄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을 여전히 오늘도 엿새째 팔고 있다는 점이 좀 찜찜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따라 추가적으로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등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어제 그 상승폭으로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반 등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도 전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11포인트에 그치고 있어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투자 업체를 보면 외국인이 이제 지난 5일 동안 2조 5천억을 순매수했고요. 오늘에도 역시 362억 원을 순매도해 6일째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증권, 금융, 은행, 보험 등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 철강, 금속, 종이, 목재,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통신, 의약품, 밀폐탄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업종들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기업은행, 하나금융, 삼성증권,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반등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 밖에 고려연, 기아차, GS건설 등도 종목별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코스피가 30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어제 사실 이미 유럽에서 7,500억 유로 정도 기금 마련한다라는 소식에 1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였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2차 상승분의 상승은 여전히 그 상승 폭작체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1,700 안착이 조금은 앞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지수적인 측면에 대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6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생명 그 상장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배정된 물량 한 2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그 물량을 감안하면 실적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규는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여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 비중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금융 위기를 유럽발 재정 위기를 거친 이후에 국가별로 이제 재정 위험이 적은 이제 국가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런 차별화 장세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다시 이제 유입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발 유럽 연합과 IMF가 대규모 구제 금융 기금을 조성하는 등 유럽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면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재정 위기로 혼란에 빠졌던 일부 국가들이 향후 어떻게 재정 적자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부상할 경우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불안 심리 완화에 따른 안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본격적인 추세 복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선은 유럽 문제로 인해 급락하기 이전 수준인 코스피 1720선까지의 반등 시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수가 급하게 빠질 것 같진 않지만 또 급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다. 1720포인트도 당장 일단 시간이 걸릴 듯한 그런 국면이다. 이젠 슬슬 전문가들 입에서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장을 맞은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섹터 쪽으로 어떤 업종 쪽으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전일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 건설, 전기가스, 증권, 기계, 철강, 금속 등 최근 조정 국면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업종들이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금융업종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건설 업종은 오히려 하락으로 반전하는 등 낙폭 가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반등이 재정 위기 완화에 따른 안도 랠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금융업종을 비롯해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로 가장 심리적인 타격을 컸던 업종들이 당분간은 반등을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욱이 오는 12일 사상되는 삼성생명 의뢰 단기적으로는 금융주에 대한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형주에 비해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도 눈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형주에 들을려 중소형주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겠고요.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뛰어넘어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까지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및 LCD 관련주와 자동차 등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수요가 기대되는 부품 및 장비주들을 선별적으로 관심권에 두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건설에 대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급락을 끊임없이 했었다가 어제 정말 시원스럽게 이제는 좀 어제까지 그렇게 7, 8% 올라도 지금까지 급락분을 만회하기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승폭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재차 하락하는 것을 봐서 뭐 종목 하나하나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로스컷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건설주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요. 네. 예, 일단은 저 최근 그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KDI가 이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건설업 구조정에 대한 어떤 시각도 아직 남아 있어서 악수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설 업종 내에서도 또 적어도 생존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이렇게 좀 적은 그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향후 증제라든가 또 감자 이런 위기 재정 어떤 문제가 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번 반등을 이용해 좀 비중을 줄여가면 차별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런 건설 업종의 경우는 아직은 투자대 기피하는 업종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닥을 확인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건설 업황 자체가 턴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들리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알아볼 텐데요. 지금 오늘 일본 니케이도 지금 1%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우리 코스피도 시초가 기준 0.8%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을 시초가 대비해서 한 반 정도 반납하면서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1680선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은 불안합니다. 채권시장,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어제 또 급락을 했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도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은 2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은 1132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전일 대비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 ECB가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었었죠. 초반에는 유로존에 국채 매입 안 해주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국채 매입을 해주기로 분위기를 또 바꾸고 국채 매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폭발적인 아주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국의 이제 위험 국채로 여겨졌던 뭐 그리스나 스페인 금리 같은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상한 건 어쨌든 유럽이 유럽을 돕겠다는데 시장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네. 한 집안이 있을 때 아빠와 엄마가 아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어쨌든 그 집안이 어려운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결국 그 집안의 부라는 건 똑같으니까요. 아빠와 엄마가 아들을 도와주면 아들은 좀 살만하겠지만 아빠와 엄마는 여전히 힘들겠죠. ECB는 이제 그동안 이제 굉장히 꺼려왔었던 국채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방식은 회원국들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 요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없었으나 이번에는 어쨌든 화폐를 찍어내서 발권력을 동원한 국채 매입이 시작이 된 거 이제 되었습니다. 유동성 어쨌든 급증을 막기 위해서 ECB는 적절한 유동성 흡수 정책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로화의 공급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이제 이는 유로화 가치 하락 재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유로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유럽의 이번 위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는 그나마 이제 좀 좋은 쪽이 약한 쪽을 전혀 대가 없이 완전히 끝까지 지원을 해야지만 유로화라는 게 유지가
그나마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쨌든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당연히 이번 반응을 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일시적인 그런 위기들은 좀 일단 진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일단 그동안에 올랐던 걸 되돌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유럽이 어렵다는 입장도 고수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뭐 1100원 밑으로까지 당장 내려갈 거다. 뭐 당분간 그 이하까지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전히 조금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평가됐었던 미국과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급등 마감을 했었고 남유럽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면서 끝이 나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어떻게 좀 봐야 맞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국고채를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이어졌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급락과 급등을 거치면서 결국 채권 금리는 이제 약간 상승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도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처럼 금리가 그동안 많이 내려갔던 나라는 올라갔고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국채 금리는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원래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역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장 출발 상황은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금리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출발 상황과 관련된 이슈들 분석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84포인트, 오늘 장 출발은 1692로 했었는데요. 한 6포인트 정도만 상승하고 있고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들이 또 열심히 삽니다. 개인들이 사니까 오히려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다 자세한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더불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데요. 생각만큼 많이 뛰어서 출발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죠. 어제 밤사이에 뭐 유럽 증시는 그야말로 뭐 주가란 게 이렇게도 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날입니다. 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나라들, 특히 스페인이 대단하네요. 14.43% 하루 상승폭이 저렇게 되고 그리스만 하더라도 9%가 넘는 상승폭 이렇게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어제 나왔던 그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로와 안정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커니즘이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숫자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리만 사태 때에 저 7,5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 구제금융 프로그램 그것에 그냥 달러가 유로로 바뀌었으니만큼 훨씬 더 큰데 뭐 어쨌거나 일단 그 저것이 이제 일단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의 합의에 불과하고 앞으로 저것이 실제 이제 액션으로 취해지기까지 얼마나 난항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를 하더라도 저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큰 규모의 또 그런 쉽지 않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유럽 시장에서의 공매도 세력들 그리고 유로달러 매도에 매진하던 투기 세력들한테 어떤 쇼크업을 갖다 촉발하는 것만으로도 어제 하루 정도의 그런 유로달러 반등 그리고 증시의 급락, 급등 이런 거는 가능했습니다만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해외 증시의 폭등세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역시 시원치 않다는 것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기관들은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들이 현물 매수, 그다음에 집선물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계신데 아시아 증시도 뭐 일본 니케이나 뭐 할 것 없이 지금 중국하고 홍콩 쪽은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만 개장까지는 네. 그렇게 유럽이나 미국 쪽이 이렇게 환호했던 만큼 그렇게 주가의 반등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환시장에서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유로화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기탱천해서 EU 27개국 재무장관들 참 대단합니다. 12시간 가까운 끝장 토론이었는데 우선 시장은 그 EU 재무장관들이 그 체력에 일단 압도당한 것 같아요. 1,100억 유로의 그리스 지원 안 그것이
실제 이행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 사공 많은 유럽에서 네. 뭐 하나 되려면 하세월이 걸리는데 이번에 12시간 만에 엄청난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네. 유로달러가 어제 1.3095 거의 1.31달러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아침 다시 1.27, 뭐 70, 80 이 정도란 얘기는 네. 유로 또 이제 찍어내겠죠. 22가. 예. 또 이제 연준에 이어서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도 또 윤전기 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도 안 사주는 그런 쪽에 채권들을 22 차원에서 사주겠다는 얘기는 결국 새 돈 찍어서 사주겠다는 얘기고 어제 그 7,500 유로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4,400억 유로는 서로 재고가 적자인 유럽 국가들 유로존 국가들 간에 서로 상호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네. 너는 얘 보고 빌려주고 너는 또 야 보고 날 보고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네. 서로 빚 갚을 능력이나 있는지도 불투명한 나라들끼리 내가 야를 보증할게 너는 야를 보증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쨌거나 그 뭐 4,400 유로 새로 찍어내는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시장에는 찍어낸 돈 플러스 신용 크레딧으로서의 또 돈도 필요한 만큼 서로 믿지 않고 돈이 이렇게 잠기면서 안 도는 돈이 그 정도의 어떤 지급 보증 어떤 퍼실리티를 구축했다는 얘기는 조금 시장의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기대는 가질 수가 있죠. 네.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요약하자면은. 일단 뭐 IMF 유럽 담당 국장도 얘기했다시피 이 또한 몰핀 요법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만병통치약도 될 수 없다.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이고 또 일부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장 잘 견디고 나면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엄청난 주가 대세 상승이 온다. 돈의 힘으로 말입니다. 네.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미국에서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가 200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뭐 랠리를 펼쳐왔던 것처럼 네. 유럽이 또 저렇게 해왔다면 지금부터 적어도만 한 1년 정도는 가는 또 강한 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가시죠. 현실적으로 가자면 얘기는 우리 증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까지 끌어올린 건 외국인입니다. 분명. 네. 외국인이 사면서 이까지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 외국인이 팔고 우리 개인이 사고 연기금이 사면서 그나마 급락장 와중에서도 차트상으로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우리가 세냐 외국인이 세냐 이제 이 차원으로 가져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어쨌거나 신용 죽어가는 신용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 신용을 다시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이번 EU의 조치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EU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쉽게 안 돌아간다면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오늘 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어제 유럽 증시는 그렇게 폭등에 가까운 그리고 다우지수만 하더라도 400포인트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만 오늘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제 유럽 재료는 하루짜리 그냥 쇼카바를 촉발하는 정도 공매도 세력들의 포지션 정리나 이끌어내는 정도 그러나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시장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 글로벌 증시 마감 분위기도 뉴욕, 유럽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네. 외국인들이 사주는가 뭐 한 괜찮은 정도의 규모로 한 2, 3일 연속 사주는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참 뭐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한다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 여러분을 뵙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못합니다만 네. 우리 전망 너무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무슨 얘기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월에 1800 바로 전에. 맞습니다. 1년 전에는 우리가 이맘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달러는 휴지되고 달러 대신에 유로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진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갖다가 서로 인식하면서 가셔야 되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전략 그래도 뭐 말씀해 주시죠. 관망하자입니까? 오늘 전략요? 네. 오늘 전략은 글쎄요. 관망보다도 뭐 종목으로 승부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분들만의 어떤 그 노하우와 또 다른 어떤 투자 논리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마켓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마켓의 기회를 얘기하자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부러지다가 이제 네. 겨우 뭐 주가가 지난주 급락하는 와중에 60일선, 120일선도 단숨에 물고 내려왔습니다만 네. 일단 회복하는 모습.
이제 5일선이 60일선하고 이렇게 거의 물리는 이 정도에서 그쵸? 일단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어쨌거나 작년 두바이 사태 이후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아 대한민국 주식 적어도 1600 밑에서는 잘 안 빠지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위로는 막 한 1750 위가 좀 버겁다. 1800, 1800 그러지만 예. 지금 이런저런 안팎의 사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일각에서 말하듯이 그냥 마냥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700, 1800 근처에 오면 올수록 환매에 나설 펀드가 많고요. 네. 그렇게 또 펀드 환매했던 세력들은 한 1600 아래쯤 가면 그 돈 어디 가겠습니까? 네. 또 싼 마음에 들어오겠죠.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았을 때 전 세계 정책 당국들이 바삐 움직이고 그나마 시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본다면은 수급 측면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크게 봐서 금년은 박스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좀 싸다 싶을 때 사고 높다 싶을 때 팔고 거기에서지 결국 위든 아래든 너무 큰 욕심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급락이 급락이틀 왔는데 그거다 대놓고 또 뭐 풋을 잡는다든지 급등이틀 왔는데 그것을 콜옵션을 잡는다든지 또 뭐 미수를 지른다든지 이거는 결국 뭐 피곤해지는 그런 전략이라 보입니다. 예, 과감하게 베팅할 때라기보다는 크게는 예, 1600, 뭐 1750 지금 딱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이죠. 네, 예, 위로도 반, 아래로도 반. 예, 알아서 좀 박스권 염두에 두고 큰 욕심 없이 좀 트레이딩을 좀 잘 해보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만 확인을 좀 해보죠. 1684포인트, 코스닥이 518포인트, 코스피가 1684포인트, 외국인이 400억 팔고요. 선물도 오늘 함께 매도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쪽은 차익, 비차익 전반적으로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켓앤센증시로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